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외국 정상으로부터 도착한 이 조전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또 알려지도 않았습니다. 어, 중국 시진핑 수석의 조전이 유족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언론 그 보도를 통해서 정부가 뒤늦게 이걸 알렸다 하는 것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왜 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전을 어, 국가가 나서서 이걸 유적에게 알리지도 않고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 중국과 일본, 어, 그리고 태국, 뭐, 여러 가 나라가 있습니다. 구에이트, 바레인, 헝가리, 과테말라, 몰디보, 또세이셸 가봉 등 10개 정상들로부터도전을 접수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외교부는 어, 이 유적 측에 각국의 조전 접수 현황 및 내용을 정중히 알려드린 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난달 29일, 금요일 또는 연결식 이후에 주말까지 접수됐다면서 1일, 11월 1일에 유족 측에 정중하게 알려드린 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대해서 늦게 전달한 것에 대해서, 자, 신중하게 접게, 집계한 이후에 위로의 뜻을 모아 유족 측에 전달하고자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집계한 후에 위로의 뜻을 유족에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면 빨리 전달하면은 신중하지 못한 겁니까? 빨리 전달하면은 위로가 아닌 겁니까?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이 전직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의 공적을 폄하하고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업적이 부각될까봐, 긍정평가가 나올까봐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자, 한국의 이 외교 지평을 훨씬 넓힌 그런 인물이고, 자 군사 독재에서 문민정부로 어, 안착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고 자 최초로 직선제 대통령 선거 한국 현대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리고 발전 성장했던 그 대통령 시대의 금개적으로 예, 발전 성장했던 시대의 대통령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어, 전두환 전 대통령 포함해서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12.12 또는 5.18의 프레임을 묶어놓아서 아주 어, 부정적인 평가에 딱 가둬놓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 어, 정상들의 위로 조문까지도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어, 지금 정부가 이를 더 늦게 유족 측에 전달을 했다는 비판 못지않게 외교적인 결례다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결례다. 자이 글과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에이 박은주 돌발 박은주 에디터가 쓴 글을 보면 자 부의금 횡령보다 더 악랄하다는 겁니다. 부의금 횡령보다 자 세계 정상들이 보낸 조전 횡령이다. 조전 자이 조문에 대한 이런 횡령을 한 것은 부의금 횡령보다 더 악랄하다는 겁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것은 지난 10월 26일입니다. 1 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42년 전에 서거했던 바로 그 날에 같이 간 겁니다. 정부는 그 다음날 27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을 26일부터 30일까지 월장으로 치는다고 알렸습니다. 행안부 브리핑 내용에 보면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이 심의를 거쳐서 의결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1212 .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서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 선출 이후에 남북 기복 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을 했고, 그리고 형성구 이후에 추징금 납부 노력 등이 고려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개전의 정이 있어서 감행한다는 마치 법원 판결문과도 비슷한 어조였던 것입니다. 아주 마지 못해, 이렇게 지금 엄숙하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그냥 마지못해 선언한 것이 아닌가. 자 국가장 결정문을 보면서 당연한 것을 논란으로 만들고, 그래도 봐줬다 하는 식의 말하자면 생색내는 정부의 공치사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말 죽는 날짜도 시간도 잘 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를 잘못 만나면 살아서는 물론이고니와 세상을 떠날 수도 모욕을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부친 사후를 걱정해서 백방으로 뛰었다는 소문이 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 이 창피, 어떤 어, 모욕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지금 문재인 정권 안에서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 서거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백방으로 뛴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과오 있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그렇다면 그 대통령을 용서할 권리는 누구에 있는 건가? 누구에게? 자 우선 이 광주 관련돼서 뭐 어,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최우선 권리가 광주에서 희생한 분들 또그 가족들에게 있다고 보면 그러면 그 후순위는 누구인가? 자 그때 나머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가해자 편냐인가 가해자. 자 이걸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권력이 자 음? 권력이 이, 이런 지형을 통해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 과연 맞는 건가? 자, 권력이 노태우 대통령은 자 뭔가 어, 과가 있는 사람이다. 과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뭐 어, 이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자, 아직도 그 답은 우리는 모릅니다. 어,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당대 정권에는 망자에 대한 예우를 훔칠 권리나 또 횡령의 권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껏 뭐 이렇게 예우도 제대로 대충하고 국가장이라고 해놔놓고 뭐 형식적으로는 국가장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냥 가족장 비슷하게 이렇게 몰아가는 것 아닌가? 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이 결정된 후인 29일 날, 시진핑 중국 수석, 주가수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서 베트남, 태국, 쿠웨이트 바레인, 헝가리, 과테말라, 몰디브, 셰셸, 가봉 등의 국가정상이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후에 조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사흘간 유가족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유가족이 중국 대사관과 접촉에 알고 항의를 하자 그때야 31일에야 알려졌다는 겁니다. 자, 조전에 구체적인 내용은 쏙 뺐습니다. 언론은 이런 사실을 1일에야 알았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정권이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전지 대통령의 조문까지도 다 횡령하고 가로채고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지금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가집에서 부의 봉투를 훔치는 행위,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치는 일은 질이 나쁜 행위입니다. 유족이나 가족들이 감사 인사나 담례할 기회까지 빼앗기 때문입니다. 자, 정부의 이른바 조전 은폐, 조전 횡령은 부의금 절취보다 더악랄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대통령 노태우를 예의를 갖춰서 대우한다는 걸 은폐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렇게, 어, 이 서거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조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리지 않았다. 그만큼 그러놓고 거꾸로 국내 언론들을 동원해서 만약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 부정적인 평가를 집중적으로 보고, 보도한다면, 그야말로 이것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 강제로 어, 평가, 절하, 폄하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유족에 대한 예우나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 여론 조작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뉴스를 보면 막다른 골목에 사람을 몰아넣고 그나마 나니까 너 봐주는 거야 하고 속삭이는 악당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이 박은주 에디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전 횡령은 협박 정치, 급박 정치와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 국가 권력이 얼마나 타락하고 문재인 체제가 얼마나 비겁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